네, 올해 드디어 크리스마스 이브입니다. 성탄절을 하루 앞둔 성탄절을 하루 앞두고 있습니다. 내일이 크리스마스인데요. 크리스마스를 하루 앞두고 지금 오늘은 크리스마스 이브입니다. 어서 오세요. Welcome to my house. 저희 집 오신 걸 환영합니다. 자, 일단 저기 그렇죠. 오늘 여기 저 새우가 없는 거 아시죠 지금? 예. 제 새우네 집이에요. 아 그래요? 아니, 아 오늘 저 세트에서 안 하는 거예요? 아 오늘 세트에서 안 하죠. 아 이 옷 얼마만에 입어봐요? 아니 진짜 이런 옷을 진짜 얼마만에 입어봐요? 아 코디가 진짜 일할 맛 난다고 그러더라고요. 아 그래요? 예예. 예. 아 집에서 이상하게 보더라고. 왜 왜요? 왜요? 토요일은 늘 저기 옷 그냥 추리닝 입고 나가지고 갈아입는데 오늘 녹화 없는데. 그러니까. 네. 괜찮다 이렇게 입고. 그러니까. 사람다워 되게. 끝나고 어디 저 뭐 홍대라도 가죠? 홍대요? 네. 이 아침에요? 왜요? 아 놀러 누가 끝나고. 눈꺼비는 좀 떼시는 것 같아요. 눈꺼비는 좀 떼시는 것 같아요. 내가 지금 눈꺼비 결을 입겠니? 아 죄송해요. 자 일로 오세요. 일로 오세요. 아니 저러가 눈꺼비 결을 입겠어? 아우 춥다. 아 근데 날이 춥네. 근데 아까 저기 있을 때 좀 괜찮았거든. 야, 아저씨,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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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다 탈 수 있나 이거? 아우, 아이고 왜? 아우 좀. 아니 근데 저. 아니 근데 저. 저. 아니 너 됐어. 차라리. 아니 됐어요. 내가 와서 이제 내게. 몇 층이야? 이렇게 걸어갈게 내가. 아니, 남의 집에 가. 뭐로 사고 가야 되지 않아? 내가 됐어. 어차피. 야 너도 여기 있으면서 자꾸 뭘 이렇게 하지. 아 이거 좀 내리든가. 빈손으로 가면 돼? 야 근데 빈손으로 가면 돼? 예? 빈손으로. 이미 빈손으로 오셨잖아요. 뭐 장갑에서 빼가지고. 그런 얘기였지? 따뜻하네요. 아니 괜찮아요. 아 후배 집에 갔는데 장갑을 다 끼고 가야지. 빈손으로 가야 돼. 이거 분명히 야, 이거 너무 설정인데요? 녹화 온다고. 아 이 붙여놓은 거 봐. 이게 얼마 안 된 거잖아. 이게. 아, 뭐 크리스마스 특집이야? 에? 크리스마스 특집이야? 네. 특집 좀 초라하네. 아, 뭐 들리. 문도 열렸네. 어, 아이고, 아이고, 향 냄새, 아유. 야, 어서오세요, 어서오세요. 야, 지금 이거 멀쩡해. 네, 아, 진짜 오세요. 항상 필요한 거네. 아, 아 너무 설정이다. 아유, 감사합니다. 어서오십시오. 아니, 근데 네. 저 미안한데, 네. 이게 급하게 방향제를 뿌려가지고, 네. 담배 냄새하고 섞였네. 많이 섞였네. 아니, 밖에 저 크리스마스 저거 한 것도 진짜. 네, 제가 다. 아, 그러니까. 아, 너무 설정이다. 아유, 제가. Welcome to my house. 어유 이거 뭐야? 오신다 그래서 제가 다. 야 대박. 네, 제가. 이거 야 이거 100% 제작진에서 한 거. 아니 제가 오신다. 아 이거 100% 제가 했습니다. 진짜 100%예요. 제가 본인이 산 거 맞아요? 네 제가 샀어요. 제가 다 사가지고. 야. 그래서 꾸몄어요. 어 너 잘 해놓고 산다. 아 일단 저 첫 번째 벗습니다. 네, 네. 네 그래. 외투 좀 벗고. 아 이거 무슨 붙이시지? 아 이거 좀 안에다 뭐 붙이는 거야. 털이 따뜻한 거 기분 탑니다. 아 이거 창인데 창이. 어 창이야. 아, 남창이다. 아유, 내가 장난치는 거 아니야? 그만하세요. 아니, 정말 저 두 분 집에서 이런 거 안 신잖아요. 왜 이거? 왜? 아, 아니 잠깐만 집에 급하게 샀네. 급하게 샀어. 진짜. 급하게 샀어. 신던 거예요, 형님. 에? 너무 하얗잖아. 항상 집에서 입는 셔틀 그대로 있습니다. 오늘 준비를 했잖아요. 방송국장. 창이는 지금 행사가 있어서 가야 돼서. 무슨 행사? 네 오늘 뭐 행사가 있대요. 저녁에 또 기업 행사가 있어. 빨리 가 그럼. 저녁이면 지금 아침인데 뭐? 가라. 아니 방금 저 아침부터 대기하고 준비하고. 아니 그 기업의 어떤 저의 노력을 보여드려야죠. 아 11시밖에 안 됐는데 저녁 몇 시에 행사인데? 저 6시요. 6시에 행사인데 벌써부터. 카메라 안 갔더라도 바로.
한마디로 하는 게 기업 행사보다 더 중요한 거야. 계속 말하고 있는데 형님 잘해. 야, 너 많이 컸다. 옛날에 막 절어가지고 말도 못하더니 이렇게 네가 발전할 줄이야. 이렇게 발전할 줄이야. 레볼루션. 형님도 마찬가지죠. 오우 이게 일부러 다 치웠네. 이거 저 정리를 좀 했네. 깔끔하네. 이거 다소하는 예? 아, 분리하려고. 이거 다소하는 뭐하냐 여기다. 분리하나 분리. 여기는 잠만 자는 곳이네. 전혀 음식. 뭐가 없네. 아니 근데 음식도 많이 해먹어. 쌀도 있고. 아 이런 거. 오 이런 거 같은 거. 같은 거. 아 이거는 저 모형 밥이에요. 그 식당들 앞에 이렇게 그죠? 아, 그죠 이거? 샘플이네. 먹는 거 말고 모형이죠 모형. 돌덩이 돌덩이. 이거 훔쳐온 거 아니에요? 훔쳐온 거 아니에요? 아 식당에서 온 겁니다. 샘플? 예. 100% 식당에서 이 플라스틱이죠? 이거 샘플 밥 샘플 밥. 이제 정리할게요. 벌써요? 벌써요? 야, 너, 아, 왜냐면 와 진짜 안 너무 심하네. 야. 아니 진짜 와. 아니 아니 집을 공개하는데 아니 숙매가 일도 없다니. 냉장실하고 고기나 와. 아니 냉동실 조금 보고 문 닫으라고 처음 봤어 나. 냉장실은 사실 저도 이런 냉장실에서 오늘 처음 봤거든요. 제가 진짜 준비 많이 했거든요. 근데 숙매가 일도 없다니 저는 나는 너무 아파요. 정말 웃긴 게 뭐냐면 보통 방송 보면 이러면 아 여기는 안 돼요. 아 여기는 안 돼요. 아유 집주인들은 제가 보여드릴 수 있다고 생각해보니까 아니 그리고 아니야 내가 돈을 썼단 말이에요. 제가 깜짝 놀랐어요. 20만원을 썼어요. 괜찮아요. 괜찮아. 집주인들은 여기서 어제 이거 샀단 말이에요. 괜찮아. 보이라고 너무 살피나. 리카토니를 샀어요. 괜찮아요. 다시 베스트랑 알겠어요. 절수요. 와인이냐? 와인이냐? 아니 괜찮아. 친구 저기 그래서 지금 서로 그 지금 얘기 들어보니까 내년에 전세 만기인데 따로 살기로 했다고 지금 얘기 들었거든요. 아 이제 갈라서요? 이제 여자들이 왔다 갔다 하니까 좀 힘든 거죠. 그렇잖아요. 그런 거예요? 아니 그러니까 이제 남자 솔로 혼자 사니까 뭐 이성 친구도 올 수 있고 아니, 그리고 자리를 좀 비워주길 바라는데 계속 있으면 눈치 아니니까 그렇죠. 아니 노골적으로 이 집에 여자가 온 게 마지막이 언제입니까? 정말요? 정말 솔직히 진짜 리얼로 아니 솔직히 진짜 리얼로 지어내지 말고 네. 저는 솔직히 이 집에서는 한 명 이 집에서는 한 명 그건 무슨 소리야? 그게 무슨 소리야? 저 집이 더 있어요? 아 조세호 씨는 있어요? 아 조세호 씨는 있어요? 아니, 조세호 씨는 있습니다. 왜냐면 내가 언제 저 저분 저기 왼손 중앙에 야야 이씨 이건 왜 이거 왜 잡고 어떻게 봤어요? 어떻게 바닥 두고 싶다라 저 지금 바닥 안 봤어요. 전화해가지고. 피디가 그만 찍자고 하니까 굳이 보여주겠다는데도 불구하고 아니 원하시면 이따가 또 따로 또 아 지금 나는 지금 지금 축구협회 아니 네? 축구협회 관계자인 줄 알았어. 나 상반하신 줄 알았어. 아니 원래 이제 항상 우상 고민을 안 하고 왔는데 네. 일단 저 말씀하신 대로 뭐 왔어요? 우리 저 솔로 파티 되게 손님이 벌써 오셨나 보네요. 손님이 오셨어요? 너무 편안해요 제가. 아 정말로? 안녕하세요. 아이고 안녕하세요. 아이고 클레나 있어요. 네. 네. 아이 뭐야? 굉장히 영재입니다. 여기 직원 없어요? 아이고, 영광이에요. 아이고, 처음 뵙습니다. 머리 보여요.
러시아 계장수 가지고. 아이고. 아이고. 임팩트가 세네. 아, 황재근 씨 오셨네요. 황재근 씨. 대세 디자이너 반갑습니다. 아니 오늘 저 진짜 파티. 네. 파티 하면 황재근 씨가 또 굉장히 좀 잘 어울리는 것 같아요. 네. 좀 신경 써서 입고 왔어요. 아니 무슨 털이야? 근데 남의 털로. 무슨 털이야 이거? 이거 쥐털이야. 쥐털. 얘는요? 얘는 여우. 여우. 아 여우. 야, 평소에 느린 거 아니에요, 진짜로? 아 네. 여기요. 이런 거 왜 놀래? 왜 놀래요? 평소에 타고 다녀요. 지금 굉장히 얌전하게 웃어요 오늘. 방송이니까 좀 이 정도 하시면. 죄송한데 이분 개콘에 나오는 거 아니야? 이분 개콘에 나오는 거 아니야? 개콘에 나오려고 잘못 나온 거 아니야? 본인 걱정이 나. 이해가 이해가. 본인 걱정이 나세요. 예. 이해가. 본인 걱정이 나. 여기 침실이구나. 역시 그 옷이나 이런 거에 관심이 많네요. 완전 백미대 있고. 내 사진을 내 방에도 이렇게 크게 했나요? 내가 이제 열심히 해서. 이거 누가 해주신 거예요? 아니 본인이? 이거 제가 맞췄었죠. 맞췄다가 제가 이제 그 아, 이거 보통 팬 여러분들이 선물로 보내주신 건데 내가 맞춘 거예요. 저 같은 경우는 제가 제 팬입니다. 그래서 제가 잘 때 본인 얼굴을 베고 자시나요? 아니 이거 다리를 올리고 자거나 이렇게 하고 있고. 내가 라텍스네요, 그쵸? 내가 저기 황재근 씨, 내 TV론 뵀지만 오늘 처음 뵈가지고 내가 그냥 가만히 있는 거예요 지금. 아, 이러고 자요? 이러고? 네, 좀 편하게. 벌써 잠들었어요. 아, 지금 뭐 하시는 거예요? 감사합니다. 아니, 지금 뭐 하시는 거예요? 이건 뭐예요? 그러니까. 일단은 딱 봤을 때 되게 다양한 프린트들이 지금 돋보이고 뭐 스웨셔츠가 되게 많네요. 아, 방송에 좀 나오셔야 될 거 아니에요. 아, 죄송해요. 일로 오세요, 일로. 네, 근데 뒤만 봐도 저희 줄 알아요. 아, 진짜 딱 봐도 딱 봐도 알겠네, 진짜. 네. 네. 들어오시죠. 네. 여기가 또 이제 제 2의 옷방이. 어, 옷방 있네. 여기가 이제 아우터랑 셔츠. 아니, 여기 방이 몇 개? 아, 이 안에도 있었네. 네. 자켓, 수트 종류가 다. 네. 어우, 수트가 굉장히 많네. 네. 어때요? 양복이나 여러 가지가 조금 네. 약간 이제 어떻습니까? 전체적으로 일단은 본인의 취향이 보이시는 것 같아요. 약간 아, 그래요? 좀 레트로한 취향을 좋아하시고 체크와 네. 스트라이프를 되게 선호하시는 것 같아요. 딱 보니까 아, 아니 맞습니다. 옷을 네. 보고도 약간의 그 사람의 성격이라든가 그게 나타납니까? 그럼요. 나오죠. 어떤 성격이에요? 네, 생각보다 조금 수줍으신 게 있으신 것 같은데 네? 드러내면서도 속에는 약간 좀 이렇게 수줍고 뭔가 약간 이렇게 상상한 게 느껴져요. 어떻게 하셨어요? 그거 어떻게 하셨어요? 일단 옷에서 보면은 이런 체크 아이템이라든가 이런 체크는 약간 되게 많이 보이거든요. 근데 본인을 정말 이렇게 자신있게 드러내신 분들은 컬러가 조금 더 버라이어티예요. 아~ 근데 컬러는 뭔가 얌전하고 그 위에 들어가는 스트라이프나 체크가 약간 좀 화려한 걸 하셨다는 거는 저처럼 뻔뻔스러운 정도는 아니라는 거죠. 예, 아, 지금 좀 얘기하신 대로 보니까 네. 옷은 굉장히 또 좋아하지만 색채가 그렇게 화려하진 않아요. 네, 맞아요. 아, 또 그런 게 있네. 네. 그러니까 이게 내 자주 본 거, 이런 거 자주 본 거 같아요. 예, 네, 맞아요, 맞아요. 이것도 되게. 이거 딱 봤을 때. 네. 네. 어우, 비싼 거네요. 패딩의 최강자 M사. 아. 그거. 네, 수백만 원대로 호가한다는. 가격까지 말씀하셨으면 제가. 네. 아니, 명품. 그럼 먼저 곤란하신가요? 제가 열심히 해서 산 거지만 네. 혹시나 또 보시는 분들 아니 아니야 근데 또 60% 세일할 때 사면 또 그 가격이 아니요 저가로 샀어요. 60% 세일이요? 네, 완전 저가로 샀습니다. 아 완전 네. 저가로? 네. 그러지 마세요. 네 알겠습니다. 오 잘 어울리신다. 가져가세요. 야 이걸 어디 입고 가? 가져가세요 형님. 아니 근데 가져가는 건 좋은데 이거 어디를 입고 가 이거? 너 지금 유치원 갈 때도 입으셔도 되고 아무데나 이거? 예, 잘 보러 가시면 이거를 내가 유치원 갈 때 입고 가는 거야? 괜찮아요 제가 확신하건데 유재석 씨 스타일은 아니세요. 예, 괜찮아요. 아니 근데 이 기장감이나 지금 여기 카브라 돼 있는 게 되게 예쁜 바지예요. 네. 어떻게 잘 어울리시네. 네, 잘 어울리시네요. 이 팔이 조금 더 해야 될 건데 어쩔 수 없다. 이거는 팔 수정하기가 되게 어려운 디자인이에요. 네, 여기를 올려야 돼요. 갑자기 그런 있었어요. 생각이 드네요. 네. 이게 맞는 표현일지 모르겠지만 예속담에 네. 진주 목걸이 있죠? 아,
아, 오늘 저 크리스마스 그 솔로 파티라고 좀 얘기를 드렸는데 진짜 저 말 그대로 손님들이 이제 한 분 한 분 오시니까 네. 우리 저 솔로들끼리 한번 좀 즐겨보자고요. 네. 파티 맞나요? 솔로 파티인데? 아, 점점 얼굴이 좀 상당히 좀 어두워지시네요. 제가 이렇게 꾸며드는 거에는 다 이유가 있었거든요. 네. 아, 이분들이 왜 꾸민 건가요? 네, 근데 네. 물론 뭐 이제 황재균 좋아하고 우리 김동현 형님도 좀 좋아하는 하는데 이렇게까지 남자분들이 오시면 아니 오늘 또 형님이 좀 헤어스타일이 늘 그러시지만 오늘따라 유독 크리스마스 트리 같네 느낌이. 아, 그렇네요. 그렇죠. 네, 좀 위에 아우 특별하게 계십니다. 유일하기도. 예수님 같기도 한데 예수님 네. 같기도 하고 저는 반지의 제왕의 간달춘 줄 알았어요. 근데 저희들이 지금 사실은 다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뭐냐면 네. 이렇게 남자들끼리 자꾸 모이니까 점점 흠집만 내려고 그러니까, 아니 그것도 그거고 네. 자꾸 여기 토크를 시키고요. 네. 자꾸 저쪽으로 맞다 오나 네, 지금 자꾸 보시는 분들 아 여성분들이 있겠죠. 있겠죠 설마. 누구야? 누구야? 남자야. 아, 미아야. 아, 알페, 알페. 와. 앉으시죠. 이제 이 조합은 됩니까? 아니, 진짜. 아니, 점점 불안해지네. 네. 점점 지금 두 자리 남았는데요. 이제 티오가 두 자리밖에 없어요. 아니, 뭐야. 아니, 와, 이거 진짜 오늘. 제가 바시페스트로 이분도 드리려고 한 게 아니시네요. 아니, 심지어는 저 아이콘도 되게 실망하는 표정이에요. 저 두 자리는 여성 게스트 같긴 한데. 무조건 가야 됩니다. 아니요, 누가 오냐가 중요하잖아요. 미아이하고 바비는 들어올 때 여기 저 진짜 솔직하게 좀 얘기해줘요. 딱 느낌이 어땠어요? 진짜 솔직하게 좀 얘기해줘요. 칙칙하더라고요. 근데 약간 진짜 칙칙했죠? 약간 이 분위기가 선배 선생님들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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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뭘 가르쳤어? 다들 이렇게 빈손으로 왔어, 남의 집에 오는데. 우리 여기 본인도 남의 집 아니야. 오자마자 화장실 쓰는 경우가 없어. 오자마자 화장실을. 한 번 하시더라고요. 살았어요. 아 근데 좀 섭섭합니다. 뭐가요? 반응이 네. 너무 천지 차이라서. 아, 두 분 오셨는데. 네. 아니 근데 와서 좋잖아요, 그죠? 아 좋죠. 아니 그리고 진짜
우리 아이콘 두 분은 그래도 진짜 방송 보시면은 두 분은 나은 거예요. 아까 도균이 형 왔을 때는 진짜 여기 몇 분 나가려고 했습니다. 진짜 진짜. 아니 일단 저 각자 자기소개를 한번 좀 부탁을 드릴까요? 모르는 분이 있으니까. 예, 한번 좀 네. 부탁을 좀 드릴게요. 네, 안녕하세요. 저는 연애를 못해서 솔로가 아닌 안해서 솔로인 솔로 산다라박입니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산다라. 네. 연애를 이제 못 하는 게 아니라 난 안 하는 거다. 그렇지. 저 대시는 엄청 들어오거든요. 아, 지금도요? 아, 그럼요. 네. 그래요? 두 가지 들어요. 이렇게 좀 도와주세요. 아, 예. 그렇게 많은 척. 네. 진짜. 산다라가 좀 그 질문이 본인이 한 두 개 생각했는데 세네 개 들어오면 당황하거든요. 아~ 질문 너무 많지 마세요. 아셨죠? 예. 네. 일단 저 우리 산다라에 이어서 우리 다음은 경수진 씨. 아유. 경수진 씨. 오늘 경수진인가요? 오늘은 경수진 씨예요? 오늘은 경수진 씨예요? 갑등하고 있어요. 저 왜냐면 원래 산다라박 씨의 팬이거든요. 예. 제가 박범 씨에게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제가 산다라박에 말하자마자 저도 지금 처음 뵀는데 친오빠 같아요. 저도 아 이제 선을 딱 긋네요. 차라리 가족을 하자. 차라리 가족을 하자 이거예요. 그래서 수진 씨 한번 좀 소개를 해주세요. 네, 5년간의 연애 종지부를 찍고 지금 혼자 된 지 4년차 경수진입니다. 아유. 나는 저 좀 처음에 들어오실 때 손예진 씨인 줄 알았어요. 진짜. 어? 아, 진짜. 아니, 원래 예전에 아역으로 손예진 씨 아역을 아, 진짜로. 근데 왜 진짜 동네 사이에 호텔 와. 미쳤나 봐. 맥주 대낮에. 리틀 손예진 씨. 새로운 색깔이에요, 지금. 데뷔하신 지가 한 몇 년 정도 되신 거예요? 지금 4년째 돼가고 있어요. 아~ 네. 처음에 어떻게 데뷔하신 거예요? 리틀 손예진이라는 얘기가 지금. 아, 적도의 남자 이보영 선배님 아역으로 데뷔해서 떴어요. 아~ 네. 아니 그 손예진 씨보다 내가 이것만큼은 좀 경쟁력 있다. 라고 생각하는 액션? 액션이다. 아, 되게 눈빛 봐도 운동을 굉장히 많이 하죠. 아, 그래요? 네, 또. 운동을 많이 하더라고요. 무슨 운동을요? 아, 그냥 뭐 수영도 하고요. 발레도 하고. 뭐 헬스도 하고요. 네. 액션 연기도 더 잘하시고. 자전거도 타고. 이게 저 운동하신 분들이 이렇게 손에 핏줄이 링거는 부족했네요. 네. 네, 이게 넘어졌어요. 자전거 타다가. 있으면은 이 핏줄이 굉장히 여기 좀 그드러지거든요. 그리고 저 우리 저 수진 씨는 5년간의 연애를 하시다가 4년 지금 솔로시라는 얘기예요. 산다라도 그랬잖아요. 난 못하는 게 아니라 안 하는 거라고 얘기를 하셨는데 경수진 씨는 어떻습니까? 저는 못하는 것 같아요. 왜요? 네. 왜? 저는 작품이 계속 연달아 있어가지고 그래서 작품이 쉴만하면 이렇게 썸이 약간 이루어지거든요. 그러면은 뭔가 이렇게 썸을 계속 타고 있는데 또 작품이 들어가요. 그 작품 같이 했던 거예요? 아 아니요 그건 아니에요. 혼자 달라지는 거죠? 지금? 뭔가 이렇게 캐내시려고 하신 것 같은데. 아니 근데 작품이 끝나서 썸을 타면 구분하고 아 그런 거 아니에요. 자기 그게... 입만 타고 자랑하는 거예요 지금? 아 아니 그런 거 아니고 아, 계속 이렇게 뭔가 끊기더라고요. 아 그게 그 이어지질 않는다. 네 이어지질 않고 계속. 일단 다음은 저 황재근 씨도 한번 좀 소개를 해주시죠. 뭐하는 거예요 지금? 아 이게 말라요? 땀나가지고 아. 네. 아 여기는 너무 없고 여기 너무 머리가 많은 거 같아요.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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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좀 그럴게요. 저 죄송한데 머리 얘기 좀 안 했습니다. 최근에 많이 떠는 거 가만 좀 안잖아. 아 죄송합니다. 예 얘기하세요. 소개를 해주세요. 네 안녕하세요. 솔로 된 지 6년 차고요. 디자이너 황재입니다. 안녕하세요. 아니 지금 네. 중간중간 썸 탄 것도 없이 그냥 6년 그냥 아니요 그냥 중간중간 조금 있었어요. 아 네, 조금 근데 뭔가 있었어요. 연결이 좀 안 됐군요. 네 그러니까 길게는 못 간 거죠. 아 솔로 된 지 6년 지금 경수진 씨가 4년 산다라가 안 한 거고 안 한 지 2년 2년 애매하게 얘기를 하네. 근데 왜 2년 된 거예요? 왜 말을 안 해요? 그런 시대가 아니잖아요. 2년, 2년이다. 아, 왜 물어봐야 말을 안 해요? 잠깐만, 산다라. 얼굴이 좀 빨개진데 지금 또 만나는 사람이 있는 거 아니에요? 지금 없어요. 이거 우리 솔로 파티 나가기 전에 또 갑자기 열애설 나고 그런 거 아니야, 지금 또? 열애설 나진 않겠지만 뭐 아직 며칠 남았으니까 어떻게 될지 모르겠어요. 누가 있구나. 썸사람 있구나. 싸웠구나, 싸웠구나. 아니. 산다라의 또 특징 중에 하나가 본인이 얘기하다 본인이 꼬여요. 아니, 이거 우리가 의도하지 않은 뭐 자기들의 비밀을 막 얘기하는 거 굉장히 당황했어요. 산다라가 방송은 진짜 한 지 오래됐지만 우리 예능 프로 출연한 경험이 많지 않기 때문에 상당히 당황해요. 순수하네. 예. 예능 축자라서. 예. 지금 봐요. 이게 뭡니까? 이게 보통 여자분들이 또 긴장할 때 이렇게 하고 남자분들은 긴장하는 그 방식이 여러 가지입니다. 이게 손을 만지시는 분들도 있고 아니면 이제 이런 거 만지시는 분들이 있어요. 조심하세요. 네. 다음은 네. 김도균 씨. 예.
뭐 한 52년간 계속 웃음도 타다가 50... 연애도 하다가 52년? 예 52년 반 안돼? 52년 반 그렇게 하다가 아, 지금 이제 한 솔로는 한 5년 정도 차 지금 47 이후로는 전혀 아무 일도 없었다 그렇죠 어떻게 보면 이제 5년 전부터 이제 혼자가 되면서 활동을 다시 좀 재개했었죠 네. 그래서 왜냐면 이제 좀 요즘 활동을 할 수 있는 그 계기가 그때 이제 그 예 그치 이별을 했기 때문에 지금 이제 쭉 아 지금 저 우리 솔로 자기 소개를 강의처럼 해주셨는데 좋습니다 우리 저 김도균 씨 한번 저 소개를 들어봤고요 다음은 우리 저 비아이 예 네, 소개 좀 해주세요 와우. 안녕하세요 20년 차 모태 솔로 비아이입니다 거짓말 좀 하지 마요 모태 솔로 아니 우리 저 모태 솔로라고 얘기하시는데 이게 실제로 진짜 모태 솔로입니까 이거 네 저는 아직 모태 솔로 여자친구 한 번도 사귀어본 적이 없는 거예요 네 포포 키스 썸 아 키스 한 번도 안 해요. 아 전혀. 아 그렇구나. 키스 안 해요? 눈을 잡고 깜빡거리는 거는 좀 당황하고. 거짓말. 거짓말하는 사람들은 썸도 없었고. 네. 아 썸도 없었다고요? 제 약간 여성분들을 다루는 이렇게 대하는 게 조금.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아이고 슬프다. 슬프다. 아니 그러면 연습생 생활하면서 그 안에서 이렇게 좀. 다 그것도 참 아쉽게도 이게. 회사에서 여자 연습생들과 남자 연습생을 따로 이렇게 연습시켜서 따로 해도 뭐 아니 따로 해도 또 그거에서 만나는 또 다 만나던데 아 근데 그게 굉장히 그러니까 다 이거를 다 예상을 해서 우리 정답을 다 지금 구해갖고 온 거예요? 아니면 이게 좀 아 진짜예요 네, 이게? 진짜. 산다라 봐 여기 말이 사실입니까? 이럴 수 있습니까? 이럴 수 있어요 아니 전 몰라요 아직 안 지내가지고 아, 아시잖아요 누님 어? 누님? 산다라 누님 거니까 오 상당히 네, 일단 좋습니다. BI가 지금, 야, 이 모태솔로예요. 네. 우리 바비는 어떻습니까? 네, 저도 4년 차. 아, 모태솔로는 아니죠? 네. 아, 그나마 아, 다행이네. 저 미국에서 네, 왔으니까. 예. 네. 몇 명 사귀어봤어요, 대가지? 2명 정도. 오. 아이콘의 사실 제가 이 좀 좋아하는 노래, 이 취향 저격을 네. 이 두 분이 만든 거예요? 나 몰랐네요. 네, 아, 저희가 만들었죠. 아, 그래요? 공동 작곡. 나는 나의 취향 저격. 취향 저격. 네? 이거, 이거 제가 부르는 거고, 네. 이거 좀 원곡 좀 한번 좀 살짝 좀 느낌 좀 보여줘요. 야, 우리 팀에서 이런 영광이 다 있네. 빵빵빵 너는 내 취향 저격 내 취향 성 인기 안 하고? 원래 내 원래 약간 이렇게 하는 느낌 아, 좀 길게 들려주면 안 돼요? 왜? 아니 왜냐면은 지금 성 인기 하는 줄 알았어 성 인기 하는 줄 알았어 네. 다시 한 번만 좀 들어볼게요 한번 들어볼게요 무대하듯이 좀 해줘요 앞을 딱 보고 형만 혼자 빵빵빵 너는 내 취향 저격 내 취 양적여 말하지 않아도 느낌이 와 머리부터 발끝까지 다 너는 내 취향적여 난 너를 봄 야 나 세수하고 와 어느 소리 있으니까 이렇게 이렇게 깜짝 놀라요 뭘 어떻게 이게 뭐야 그냥 바로 여기 느낌이 느낌이 이거 아까 그걸 어떻게 이거 앞으로 어떻게 해 취향적여 이 뭐야 이게? 아니 이게 느낌이 이렇게 가는 건데 이게 이쪽에 말이야 쭉쭉 예. 오늘 뭐 솔로 파티지만 이게 세대 차이예요. 왜요? 저는 딱 봤을 때부터 그냥 그루브가 이게 자연스럽게 이게 가는 거잖아. 해봐 해봐 해봐. 너는 내 취향 저격. 이제 보세요. 이제 보세요. 이게 아니 이게 내 취. 제목이 뭐야? 이게 이날 중에 이게 이게 진짜 보여요. 저는 이거 진짜 제대로. 어디 봐. 느낌 많이 움직이면 안 돼. 어 뭐야? 죄송해요. 진짜 최악이다. 나는 내 취향 저격 내 취향 진짜 엉망이다. 야, 이거 옛날 거잖아. 오늘은 앞으로 좀 날리겠다. 일단 좀 그 오늘 참여하신 소감이라든가 서로의 좀 첫인상이 어떤지 산다라는 어때요? 이렇게 좀 쭉 보시니까 아 그게 아니라 네. 너무 제가 당연하게도 너무 외로움의 아이콘이다. 막 멤버들도 그러고 그래가지고 오늘 나와서 조금 인기가 있다는 거를 좀 알리고 싶다고. 죄송한데. 대박 뭐 하는 거야 지금? 솔로 특집 나와가지고 지금 내가 인기가 있다는 걸 알리고 싶다고요 지금? 아 질문이 그게 아니었죠? 첫인상. 예. 예, 예, 예. 지금 왜 당황해요 저분이? 브레이크 타임 좀 드려요? 왜 그래요? 왜요? 아니 좀. 어디서
뭐 하는 거예요, 산다라? 이렇게 조절해. 산다라. 아, 산다라는 왜 이렇게 불안해요? 누구한테 쫓겨요? 준비한 대답과 질문 달라서 그래요. 후배들 보는데 참 창피하네요. 제발 생각해보세요. 안타깝습니다. 예. 산다라가 좀 굉장히 불안해요. 동공이 너무 흔들려요. 예. 평소에 네. 꼭 21 활동할 때 제가 네. 그 유심히 봤어요. 왜냐면 네. 조금 네. 이제 개성이 있고 네. 좀 이제 보면 좀 애티튜드라 그러죠. 애티튜드가 있어 가지고. 애티튜드? 애티튜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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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니까 좀 그걸 탐을 뭐라 그래야 되나? 태도. 태도. 그 약간 좀 어떤 그 스타일 그렇죠? 어. 그래서 이제 유심히 봤어요. 한국말로 스타일이라고 그러셨어요. 한국말로 저 스타일. 영어로 애니튜드 그 한국말로 스타일. 경수진 씨 오늘 좀 오셨는데. 아 저는 박명수 선배님 너무 찾아뵙고 싶었어요. 아, 왜요 왜요 왜요? 너무 불쌍해요 요즘에. 그래서 뭔가 이렇게 위로해드리고 싶고 그리고 또 황재근 선배님도 너무 뵙고 싶었어요. 왜 보고 싶었어요 황재근? 그냥 너무 뭔가 인상이 뭔가 확 왔어요. 아 그래요? 어떤 분이신지 너무 궁금해요. 이상형이군요. 아니 그건 아니에요. 어 경수 씨 눈 크시네. 연상해 숨을 쉬었는데 한 번 되시는데. 예. 해피팅에 대해 너무 나오고 싶었고. 아 그러셨어요. 그렇죠. 석춘이 형 됐을 때 아, 근데 좀 붙여놓으면 또 비슷하게 틀려요. 아~ 어떤 점이 달라요? 홍석천 씨하고 어떤 점이 달라요? 붙여놓으면. 일단은 생김새에서 홍석천 씨 두상이 굉장히 예뻐요. 네, 저는 맞아요. 이제 완전 절벽이고 그다음에 체골이 제가 좀 더 크고 그다음에 홍석천 씨보다 제가 좀 톤이 더 높아요. 네. 말도 더 빠르고. 네. 누가 더 여성적인가요? 제가 더 여성적이에요. 둘이 있으면 홍석천 씨 장남자예요. 진짜요? 아, 진짜요? 아, 정말요? 네. 그럼. 둘이 있으면 남성성이 더 많이 나와요. 아니, 사실 크리스마스 파티를 좀 비하인은 해본 적 있어요? 최근에? 아니요, 저는 한 번도 해본 적 없어요. 크리스마스 파티. 그 보통 그 연습생들이 크리스마스 때는 다 같이 파티하고 그렇게 하지 않나요? 뭐 사장님이 같이 모여서 케이크도 아, 켜고, 예. 그렇게 인자하신 분은 아니죠. 괜찮네요, 괜찮아요. 오. 오늘은 지금 좀 다 좀 선생님 뻘들이 꽤 있는데 괜찮아요. 아니 사실 좀 예. 느낌으로 파티. 만약에 실제로 그냥 녹화가 아니고 크리스마스 파티를 왔어요 이런 느낌이에요. 어떨 것 같아요? 한 번만 딱 하고. 네. 딱 한 번, 그한 번 정도는 뭐 네. 최악반화 있어야 되니까. 아니 어머님이 70년생이시래요. 어머님이 70. 그럼 저희가 제가 70년이고 72년이거든요. 어머머. 아, 아버지 한 살 동생. 아버지 한 살 동생이네요. 아버님이 72년생이세요? 네. 아버님이 결혼은 굉장히 일찍. 네. 오. 김동길 씨가 훨씬 나이가 더 있으신 부모님보다 그죠? 큰아버지. 그렇겠네요. 와. 큰아버지. 큰아버지. 동생이 5살이. 동생이 지금 아, 더 나이가 더 부모님이 많이 사랑하시는 분이에요, 그죠? 아, 금술이셨습니다. 여기 계신 분들이 진짜 더 어떻게 보면 요즘 진짜 핫한 분들 아닙니까? 특히 저 김동길 씨는 편의점 많이 하세요. 그렇죠. 포인트 점수가 엄청날 거예요. 지금 포인트 점수가 몇 점이라고? 이제 89만 5천 점까지 갔다가. 89만? 아니 네. 편의점 점수가 89만 점이 가려면 이게 어느 정도 해야 됩니까 이게요? 만 점도 목이 힘든데. 지금 얘기 들었는데요. 예. 89만 점이라고 하셨잖아요. 89만 5천 점. 예. 그거를 모으려면 8,900만 원을 쓰셔야 됩니다. 8,900만 원을 쓰셔야 됩니다. 8,900만 원을 써야 모이는 포인트가 89만. 이게 몇 년 동안 89만 점을 모으신 거예요? 52년 내내. 10년 넘었죠 사실은. 10년? 10년으로 봤을 때 그래도 1년에 1,000만 원씩. 와. 아니 근데 그 글쎄요. 그러니까 이제 뭐 생활에 관련된 모든 걸 거기서 이제 사니까는 편의점에서 예. 야, 보통 뭐 사세요? 이 편의점에서 거의 만수르구만 만수르. 예. 그러니까 뭐 물하고 도시락 뭐 샴푸 그러니까 대부분 다 사요. 모든 생활용품. 좋아하는 음식이 있을 거란 말이에요. 편의점 음식 예. 같은 게 많이 있으니까. 그래서 이제 두부는 꼭 한 번씩, 하루에 한 번씩. 이제 김치, 이제 볶음 김치가 들어간 옛날 도시락 같은 도시락. 아침을 이제 보통 그걸로 드시나요? 아침은 이제
밖에 나가서 먹고 아, 이제 그러니까 점심하고 저녁을 이제 편의점에서 두 끼 정도 보통 이렇게 아, 보통 아침을 편의점에서 먹고 아침을 점심 저녁을 네. 밖에서 그렇죠. 일하러 나갈 때는 이제 샌드위치를 이제 먹고 이제 빨리 나가니까 근데 이제 보통 집에 있을 때는 밖에 나가서 식사하고 댁에서는 식사를 안 해서 드시네요. 아예 편의점에서 그럼 오늘 아침도 좀 편의점에서 드시고 오셨어요? 그렇죠. 이제 샌드위치를 먹고 왔죠. 특별히 아. 뭐 건강에 뭐 이상할 걸 그러지 않으세요? 계속 먹고 지금 저 굉장히 아, 괜찮아요. 왜냐면은 안 좋아 보이시거든요. 아 그렇죠. 정세진 씨가 정세진 씨가 뭐래 뭐래 예? 어 방부제도 많아. 제가 생각하는 거는 예. 어떤 그것보다는 그냥 음식을 먹고 나서 마음이 편한 그렇지, 게 그렇지. 예. 오히려 편한 게 좀 아, 그게 좋지 않나. 아니 그 저 최근에 김동규 씨가 좀 연기에도 좀 도전을 어, 하셨다고요. 어떤 역할이십니까? 웹 드라마를 한번 했었거든요. 아, 웹 드라마. 네, 웹 드라마 그게 이제 요술병이라고 그 빈 맥주병에서 나오는 요정 역할이었어요. 진이 같은 아까 진이 같은 역할이군요. 천 년 동안 맥주병에 들어 있었다가. 여기서 나와서 이제 소원을 들어주는 그 걔 이름 뭐예요? 쟈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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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원을 말해봐 대사가 있어요? 대사? 지금 저 그 연기 좀 보여줄 수 있어요? 쟈니 대사 아, 그쵸 거기서 이제 그 우울한 청춘에게 내가 한번 햇볕을 좀 들도록 해줄게 한번 소원 세 가지만 말해봐 아니, 아니, 아, 진짜. 아, 이게 대사예요? 대사예요? 아, 진짜. 어, 근데 이게 연기 같지가 않으시다. 순간 진짜 진짜 얘기하시네요. 진짜 얘기하신 줄 알았어. 어디 보면 진짜 생활 연기 아닙니까? 이거 진짜 이게 진짜 제대로네. 깜짝 놀랐어요. 네. 이번에는 저 산다라 박으로 좀 와볼게요. 소동안 아닙니까? 올해 32살이에요. 25? 25. 아이돌 쪽에서는 근데 사실 나이가 굉장히 좀 있는 편이거든요. 아이돌 그죠? 빅마마죠. 크로닉 크로닉 좀 아니에요? 네, 약간 조상님이라고 제 7년 차인데 네. 그렇더라고요. 지난주에 그 신인 친구들이 나왔는데 저한테 CD를 줬어요. 근데요? 주면서 선배님 제가 초등학교 때부터 팬이었어요. 사실이죠. 아, 왜냐면 초등학교 지금 이제 7년 되면은 진짜 뭐 많이 내리긴 해요. 충격 같아요. 7년 지 얼마 안 되신 것 같은데. 7년이 지금 7년밖에 안 됐는데도. 뭐 가수 쪽으로는 뭐 거의 중견 아이돌이 됐지만 아, 그렇죠. 예능계 쪽은 신생아잖아요 거의. 네. 뭐 양현석 씨가 어때요? 요즘에 뭐 얘기를 좀 나눠요? 뭐 예능 프로그램 네. 좀 많이 하니까 양사님 한다는 얘기 안 해요? 최근에 문자를 받았습니다. 아 뭐라고요? 이럴 때는 성대면서 갖다가 섞어서 해주시면 재밌어요. 네, 뭐라 보냈어요? 항상 이렇게 어. 좀 답답해 하시더라고요. 어. 무대에서처럼 좀 편하게 하면 좋은데 어. 너는 어차피 안 웃기니까 웃기려고 하지 말란 말이야. 그러니까 네. 사장님이 어차피 안 웃기니까 네. 그냥 자연스럽게 네. 하라고 준비하지 말고 그래서 그냥 오늘도 편하게 왔어요. 근데 이게 또 막상 하고. 자연스럽게 준비하지 마 준비하면 다 티나 해서 준비 안 하고 가죠? 그럼 또 진짜 준비 안 한 채로 가만히 있다 가거든요. 네. 네. 진짜 그런 경우가 많아요. 아니 근데 몇 년 전에 박명수 씨가 2NE1 콘서트를 어? 좀 이렇게 살짝 네네. 좀 망쳐놨다는 얘기가 있어요? 거기도 망쳤어요? 저희 공연에 이제 게스트로 와주셨거든요. 아 맞아요. 예. 근데 너무 바쁘시고 그래서 리허설을 못 하셨어요. 근데요? 근데 리프트 사용법을 모르셨나 봐요. 아 올라오는 거? 네 그래서 이제 노래 멋있게 하시고 리프트 퇴장하시면 저희가 아주 슬픈 노래를 부르면서 등장을 하는 건데 리프트가 내려갔는데 원래 이게 아 이게 또 왜냐면 숙여야 돼요. 그렇죠. 이게 저만 사람도 몰라요. 다 내려가지 않고 여기까지 오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이렇게 그렇지, 가야 자기가 되는데 자기가 숙여야지. 음악이 끝나고 그런데 이렇게 가셨어요. 근데 저희는 아무 생각 없이 진짜. 앞에서 내려가는 못 들어. 어떻게 나가 이게 딱 한 사람인데 어떻게 누가 아, 안 좋은 생각 해요, 형님. 아니, 가죠. 객석에서는 분리맛을 보여주신 줄 아셨거든요. 아, 이거 좀 분위기 잡는 아니, 그리고 저 진짜 2NE1 콘서트면 우리나라 최고의 가수인데 아, 네. 그런데 게스트로 가면 뭐 기념품이라도 뭐 줄 줄 알았는데 국물도 없잖아, 국물도 없어. 양사장 와서 인사도 안 하고 아, 양사장 필공이 될까요? 아니, 내가 게스트로 갔으면 아니, 가수로서 신인 아닙니까? CD라도 줄 줄 알았는데 예. 근데 그거는 그냥 그야말로 게스트로 가면 도와주러 간 거 아니야? 근데 그런 거 바라는 거 자체가 예. 저희 팬들이 봤을 땐 아, 사람마다 다 다른 거 난 바래 경비나 뭐 떡이라도 줄 줄 알았더니 와 그 당시 저희도 첫콘서트여서 아, 죄송합니다 지금 와주시면은 아유. 많이 챙겨드릴게요. 뭐 지금 뭐 챙겨줄 수 있어요? 글리건 글리건. 지금 저희 응원봉. 네네. 저희 응원봉 드린다. 아, 그럼 아니 그냥 버리는 거예요?
박명수 씨 트웬티 벨브는 50인데 공 잡고 춤을 추겠다 근데 저 한 가지 궁금한 거 여쭤봐도 돼요? 뭐예요? 샌드라 박 씨한테? 네. 그 보통 이게 저도 어디 이렇게 다니면 어르신들이 엄영수라고 그러거든요. 엄영수. 이름을 검색하면 엄영수! 임채무라고. 예, 임채무. 임채무. 고구마. 고구마, 고구마. 난 사마귀. 사마귀. 샌드라 박 씨 가면 처음에 사람까지 생각하고 다 이름을 왜 부르나요? 헷갈리시는 분들 헷갈리 없어요? 아, 있어요. 뭐예요? 아예 다른 이름으로 어 오랜만이야 세나야 세나야 뭐 이렇게 내가 산다라 하고 지금까지 방송을 해오면서 이 산다라의 조커 했나 무슨 거 처음이야 아 세나 웃긴다 세나 에피소드 웃긴 게 있는데 왜 얘기 안 했어 너무 수줍니다 저는 그게 웃긴 건지 모르고 또 없어요? 다른 거 없어요? 다른 거 저 생각해 볼게요 세나 지금 세나 했으면 10년치 나간 거야 지금 양 사장님 오랜만에 막 눈물을 흘릴지 몰라 우리 타라가 우리 타라가 웃기다니 진짜 지금 세나는 진짜 엄청 웃기다 자 우리 그 크리스마스 솔로 파티를 좀 함께 하고 있는데요 진짜 오늘 파티에 참여할 좀 자격이 되는지 우리 솔로 인증 시간 한번 해봐요. 아니 우리 산다라박이 아까 좀 얘기했잖아요. 2년 전에 커플이 있었던 거 아니에요? 예, 근데 사실 잘 못 만난 게 제가 착각을 좀 했어요. 무슨 착각을요? 요즘 파파라치가 너무 많으니까 제가 누굴 만나면 찍힐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그렇죠. 차에서 그냥 보는 게 다고 뭐 밥 먹으러 가거나 그런 거는 생각도 못 하고 그러면 항상 공복에 데이트하신 거예요? 집에서 각자 먹고 멤버한테도 나 큰일 났어 데이트 못 하겠어 나 집 앞에 파파라치 있는 거 아니야? 그랬더니 생각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누가 널 찍나 그러니까 저도 옛날에 연애할 때 왜 연애해? 잘 안 됐나? 왜 연애해? 왜 연애하냐는 말 아니 왜 연애하냐는 말 신인한 사람들은 여러분 씨 얘기해보세요 아니 잠깐만 그 연애했던 분이 이쪽에 종사자면 얘기를 들을게요 일반 분이면 안 되고 싶어요 예, 그러면 말씀해주세요 자 다음은 어디 나가? 야 어우 야 저주에서 같이 나가자 같이 얘기해보세요 4년 전에 이제 그 연애 5년간의 연애 종집을 찍었다고 했는데 네, 네, 네. 그럼 20대 절반은 그냥 솔로로 보낸 거예요? 네. 썸은 있었고. 썸은 있는데 이제 발전이 없는 거예요. 아니 그 보니까 주변에서 대시 좀 많이 받을 것 같은데. 아 당연히 대시라지. 대시 받지 않아요? 별로 안 받아요 생각보다. 그래요? 생각이 얼마나 두달 한 5회 봤는데. 같은데 막상 뭐 핸드폰 번호를 물어보거나 뭐 이러진 않더라고요. 제가 봤을 때는 차가운 여자 느낌이 있어서 그런 것 같기도 해요. 아 그래요? 제가 수상식 때문에 우연하게 홍콩에서 뵌 적이 있었어요. 어 근데요? 근데 혼자 다른 자리에 이렇게 앉아 계시길래 저는 정말 사심 없이 정말 말이 더 이상해. 아 정말 사심 없이 그냥 쓰지 마. 같이 오셨는데 같이 좀 자리하시는 게 좋지 않겠냐라고 했는데도 뭐 저라서 그런지는 모르겠지만 이렇게 아 괜찮습니다. 뭐라서 그런 거라니까요. 아니 지금 귀여워 못하고 아니 거기서 뵌 건데 제가 이제 홍콩 뿌린 줄 알았죠 홍콩 뿌린 거기서 뵌 건 맞는데 황정신 씨도 네. 보니까 네. 뭐 솔로 6년차인데 네. 썸을 또 간간히 탔다고 그러시더라고요 또 네 그렇죠 저는 연예인은 아니니까 네. 연예인보다 더해요 지금 외모는 제일 연예인 제일 지금 벨기에 그 패션스쿨 출신이거든요 네. 그 3대 패션학교 네. 네. 거기서도 좀 네, 벨기에 분 있었어요. 아, 진짜요? 디안이라고 있었어요. 이안이요? 디안. 저보다 한 두 살 연상이었고 되게 화장도 하나도 안 하고 근데 되게 스킨이에요. 되게 주근깨도 많았어요. 근데 너무 이렇게 막 삐삐? 예뻐 보이려고 하거나 너무 패션피플처럼 보이려고 하거나 이러면 좀 부담이 돼가지고 네, 그냥 자연스러운 사람이 좋아요. 네. 네. 벨기에 와플은 많이 드셨겠네요, 거기서도. 아, 불리기 갑자기 왜 나와? 아, 내가 하고 싶은 얘기였어요. 아니, 지금 와플을 여기서 아니, 지금 그때는 생각하면서 약간 서글프면 이제 와플을 많이 드셨는데. 계속 제가 계속 보고 있어요. 아니, 벨기에 와플 물어보세요. 벨기에 와플 물어보세요. 계속 보고 있어요, 벨기에. 근데 그분하고는 이제 어떻게 인연이 좀 연결이 안 됐습니까? 사실은 예. 제가 이제 파리로 이사 갔었어요. 일을 하는 것 때문에. 그래서 같이 가기로 했는데. 근데 디안이 결혼을 하자 그랬어요. 디안이 네. 해야지. 근데 여자가. 네, 근데 여자가. 부담스러웠었어요, 되게. 왜?
왜냐면 되게 이렇게 막 그 친구를 매겨 살려야 할 것 같고 되게 이렇게 막 케어해줘야 될 것 같고 근데 제가 그런 상황이 아니었어. 그 당시 이제 나 하나 건사하기도 좀 힘들 네, 조금 없어. 힘들었었고. 현실적인 문제. 네, 그래서 지금도 가끔 매일 해요. 네. 네. 아니 우리 저 뭐 또 김도균 씨도 지금 솔로로 된 지가 한 6년 정도 되셨다고 그랬나요? 5년 정도? 5년. 네. 이제 그게 이제 그때 더블린 이제 국제공항에서 눈물의 에? 더블린 국장 국제공항에서 이별을 아일랜드 그렇죠 아일랜드 그게 있었죠 외국 분이셨나 보네요 그렇죠 아 그분께서 그 이제 아일랜드 가는데 연세대학교에서 영어 선생님 아~ 하시다가 그때 이제 그 한대수 선배님 공연할 때 한대수 선배님 제가 같이 이제 기타를 쳤었는데 그때 이제 그건 대수 형님 뭔지 알았었죠 그 연세대 그래서 이제 그 대수 형 집에 이제 놀러 갔는데 그 자켓 사진 보면서 요 사람 자기가 마음에 든다고. 아, 어, 그분이. 아, 그 김도균 씨였던 거예요. 그렇죠. 예. 그래서 나중에 공연장에 이제 찾아왔거든요. 그때. 네. 그래서 이제 일단 제가 좀 그 상황을 아니까는 적극적으로 제가 이제 이렇게. 기타 칠 때도 좀 약간 뭔가 좀 평소와 다르게 퍼포먼스 약간 좀 더 퍼포먼스가 좀 강해지지 않나요? 그렇죠, 아무래도. 예를 들면 좀 보여주세요. 어떻게 돼요, 퍼포먼스? 어떻게 시간? 기타가 있는데 조율이 전혀 안 돼 있습니다. 아, 네. 그렇군요. 아, 이제. 집에 있는 기타네요. 아, 진짜 딱 봐도 조율이 안 돼 있네. 네. 이거 거의 그대로 방치를 해놓은 거네요. 이제 네, 이거는 인테리어죠. 전문가시네요. 멋있다. 김도균 씨 기타 잡을 때 질문. 네. 네. 됐어요? 이야. 지금 기타 잡은 김도균 씨가. 아니 노래는 아니 뭐 또 부탁드림을 하는데 작당은 놀라셔서 깜짝 놀랐어요. 그러니까 그 당시에 이제 그 연주를 하실 평소하고 어떻게 좀 달라지시는지. 어쨌든 평소는 이렇게 이제 이렇게 하는데 그러니까 그때는 그러니까 그때는 아 이게 평소보다 입이 조금 더 그렇죠 입이 조금 더 멀어지시네요 아니 저희가 저 뭐 솔로 검증을 나름대로 좀 해봤는데 계속 이렇게 크리스마스를 이렇게 흔들러 보낸다는 건 사실 또 좀 약간 외롭잖아요. 외로워요. 그래서 좀 준비를 한 게 있습니다. 저희가 이제 솔로인 이유가 있을 거예요. 그래서 자아성찰의식을 한번 가져볼까 합니다. 우리가 나는 왜 혼자인가. 아, 저희가 좀 머리띠를 좀 준비를 했습니다. 지인이 봤을 때 왜 나는 솔로인가 혼자인가를 지인들이 생각하는 이유를 적어놨거든요. 이게 사실 내가 모를 때가 있거든요. 그렇죠. 아니 일단 김도균 씨부터 한번. 이게 사실 그 배우 양금석 씨가 왜 솔로일까에 대한 그 대답을 좀 해주셨거든요. 그렇습니다. 본인은 솔로인 이유가 뭐라고 지금 생각을 하시는지. 아무래도 이때까지 계속 음악을 선택을 하다 보니까는 이렇게 계속 혼자의 길로 계속 오지 않았나. 그거 조금 보죠. 자 본인은 볼 수 없고요. 본인은 볼 수 없고 우리가 볼 수 있어요. 볼 수 없죠. 자 아직 얘기하지 마시고요. 음악은 무슨 음악은 왜 그럴까요? 왜 양금석 씨가 뭐라고 대답을 하실까요? 노래도 있어요. 그런 존재가 어린 아이처럼. 왜 입을 그렇게 노래 부르는 거야? 아, 그러면 철이 없어서? 아니, 아니, 아니. 그걸 거의 느낌이. 혹시 유치하단 말 좀 들으세요? 뭘 짓구네요. 그러면 너무 애 같다? 오! 이게 사실 직접 들어봐야 할 것 같거든요. 저희가 좀 양근석 씨에게 직접 한번 전화를 좀 드려볼게요. 자, 여보세요? 네, 여보세요? 안녕하세요. 여기 저 해피투게더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아유, 안녕하세요. 야 네. 저희가 오늘 크리스마스 솔로 특집으로 김도균 씨가 솔로인 이유를 좀 여쭤봤더니 아니, 왜 아기 같아서라고 그러셨어요? 보다시피 그 웃는 모습이 되게 천진하면서 귀엽고 사랑스럽잖아요. 아, 예, 예, 예. 근데 거기까지는 좋은데 근데요? 좀 이분이 혼자 너무 오래 살다 보니까 네. 옆에 사람을 챙기기보다는 자기가 우선인 거예요. 애기네, 애기.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뭐 식사할 때 같은 데 있잖아요. 예. 그
그럼 옆에 있는 사람을 먼저 챙겨줘야 되잖아. 근데요? 본인부터. 아니고 자기가 우선이야. 아. 네. 그런 사람들은 여자들이 별로 좋아하지 않죠. 아. 앞으로 저 김도균 씨하고 발전할 가능성은 없나요? 그 어떻습니까? 두 분은. 아니, 싸움을 그렇게 타시는데. 지금 말씀해주세요. 진짜 나요? 도균 씨하고 나하고 어울려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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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잘 어울려요. 부른 줄 알았어요. 아, 도균 씨하고는 음악적으로 통하는 부분이 많이 있어요. 그러니까요. 그렇죠. 음악뿐만이 아니라 그렇죠. 예. 그 어떤 예술적인 측면에서 얘기할 때도 대화가 잘 통해요. 그래서 좋은 거지 그 외의 감정은. 아직은 모르겠어요. 아, 아직은 모르시겠다고 그러시네요. 진행이 옮기네. 아, 이게 그래도 여지가 좀 있잖아요. 부모님 남자한테는 옮긴 거예요. 그러니까요. 예. 여하튼 뭐 새해 또 건강하시고요. 더욱더 네? 행복한 2016년 되시기 바랍니다. 와, 지금 기타 잡은 김동현 씨가 멋있다, 멋있다. 잡아야죠. 저 오늘 양금석 씨 전화 연결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네네. 네, 네. 아이고. 다음은 우리 아이콘. 요건 좀 타블로 씨가 얘기를 해주셨거든요. 시인 중에. 아. 이 아이가 모태 솔로라 그랬거든요. 예. 네. 근데 이거는 너무 뭐라고 해야 되나? 네, 우리 저 타블로가 둘이 여자친구가 없는 이유를 양현석 사장님 때문이라고 좀 얘기를 했거든요. 제 이유인데요, 저거? 아, 그래요? 네. 산다라 이유래요, 지금. 나도 이유가 저건 것 같아. 아니, 우리 저 산다라가 좀 그 YG 선배로서 네. 어느 정도 돼야 이게 좀 연애를? 저희는 여자들이어서 딱 정해 있었어요. 언니들은 3년, 동생들은 5년. 근데 진짜 그 못하는 게 사장님이 눈이 다 달려 계셔가지고 다 확인하세요. 약간 이런 CCTV가 항상 달려 있고 문자를 해도 이걸 주문을 땡겨서 보신다는 진짜? 소문이 있었어요. 그 정도로 가끔 부르세요. 그냥 캡쳐해가지고 올라가면 요즘 누랑 연락하냐? 아, 그렇게 다 알고 있으니까 빨리 불러라. 그럼 저희는 진짜 아시는 줄 알고 술술 얘기하면 그때 아셔가지고 이제 핸드폰도 없으면 그랬어요. 이 얘기 듣더니 더 침울해졌어요. 네. 근데 저처럼 나? 내 인생 하나 망쳤으면 됐지. 니네는 연애를 했으면 좋겠다. 혼나도, 네. 내 인생 하나 망쳤으면 됐지. 너네들은 연애를 했으면 좋겠다고. 아, 청춘인데. 우리 다음은 저 산다라. 예, 우리 이정현 씨가 이 산다라에게 제가 이정현 엄마 하면 네가 네, 떠나버렸어. 네가 왜? 아 친구예요. 아 이게. 의외네. 야 최악이네. 너무 의외인데. 이거 너무 의외네. 남자들이 별로 안 좋아하겠어. 남자들 너무 싫어하죠. 이러면 안 좋아. 이거에 정반대로 해줘. 남자들 좋아해요. 아, 너 정반대. 아, 애교가 없어서. 아, 아 너, 차라리 애교가 낫지. 애교가 낫지. 그렇게까지 얘기해. 자 힌트. 주량이 어느 정도 되시나요? 주량. 아 술을 못 마셔서? 아 아니에요. 술까지는 좋아요. 계속 술을 먹였어요. 술 하긴 하는데. 산다라 한 잔 먹어. 그 이후에. 아 안주를 더 많이 마셔. 최악이야. 자 보세요. 술을 아무리 먹어도 술에 안 취해서. 술에 취하지 않게 해요. 조치를 취해요. 어떻게 해요? 술에 안 취하는 그 약이 있더라고요. 예. 그거를 저도 먹고 정현 언니도. 하도 그 자리에 계신 분들한테도 그런 음료를 권해가지고 예. 전부 술을 드시고도 맨정신으로 집에 가세요. 제보되어 보니까 술에 한번 취한 걸 딱 봤대요. 네. 그래요. 너무 귀엽고 매력이 터져가지고. 근데 남자가 있으면 취하는 게 좀 두려운 거죠. 아 정신 바짝 차리려고. 아, 근데 마음에 드는 이성이 있어도 술을 안 먹으려고 그래요? 그럴 땐 마셔요. 다음은 경수진 씨 한번 볼게요. 예. 배우 박정민 씨가 우리 솔로 이유를 보내왔거든요. 산다라 박 씨가 좀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아이고. 이럴 수 있어. 저거 답 없다. 영성이다. 이거 어쩔 수가 없어요. 저거 답 없어. 답이 없어요. 우리 저 수진 씨가 했던 작품들하고 좀 관련이 있어요. 작품들하고요? 특히 배우분들은. 아, 심하신 것 같아요. 눈이 높아서. 아, 네. 박정민 씨 얘기가 그동안 네. 상대에게 조인성, 유아인, 뭐, 네. 김영광. 아. 눈이 높아질 수밖에 없습니다. 아니, 진짜 그러네요, 이게. 자기를 만나서 눈이 낮아졌다고. 아니, 근데 저런 분들을 좋아하는 거야. 저렇게까지 막 멋있는 분들을 좋아하는 건 아니에요. 어떤 스타일을 좀 외모는? 저는
좀 까탈스러워요. 아, 이상형이. 그렇죠. 뭐 예를 들면 네, 그렇죠. 뭐, 묘사한다면. 털도 되게 많고. 어? 털도 되게 많고. 어? 전현무 좋아요. 어 전현무 여기서는 뭐 제가. 네. 네. 말 그러지 마. 날렵했으면 좋겠어. 아 살이야 빼먹는 말이야. 네. 아 그러면은 제가 만약 좀 날렵해지면 유아인보다 접니까 솔직히? 예. 여기 털 수염 예. 털반 고기반인데. 예. 못 이겨요. 죄송합니다. 아니. 아, 제가 느꼈어요. 당연하지가 안 나와요. 느껴요. 다들 좀 슬프고 우울한 크리스마스의 추억들이 아마 있으실 거예요. 자, 어쨌든 우울하지만은 네. 그때 그 추억을 얘기를 하면서 네. 득템할 수 있는 기회 드립니다. 맞습니다. 오, 맞습니다. 외로운 추억을 간 제가 딱 한 분에게만 저희가 선물을 드리는 걸로 하겠습니다. 아, 이렇게 키스를 하게 되네. 아, 아쉽네, 키스를. 네. 아, 그러네요. 이건 뭐예요? 저 100이에요. 너무 좋아요. 800, 800. 어, 징그러. 이게 뭐야? 남자들. 이게 뭐야? 두고 아, 무릎 베개. 아니, 나는 발이 왜 다르지? 아니 좀 상품들이 아니 이거 어디서 나왔어요? 아니 작가를 갖고 있는 거 같은 거 아니야? 이거 어덜트샵에서 산 거예요? 우리가 말은 그렇게 하지만 예. 혼자 있을 때 구매 엄청나게 하는 거예요. 아 그래요? 혼자 있을 때. 그렇죠. 아니 뭐 좀 얘기를 한번 우리 저 우울하게 크리스마스를 저는 작년이 되게 우울했던 게 작품을 앞두고 있어서 몸을 굉장히 사리고 있었어요. 왜냐면 액션이 좀 있어가지고 그런데 이제 밤에 화장실이 너무 가고 싶은 거예요. 잠결에 해서 화장실을 딱 갔는데 불을 켜자마자 이게 미끄러진 거예요, 아, 바닥에. 저 그래서 119를 불러가지고 진짜 네, 병원을 갔어요. 병원 갔는데 그 청골이라는 데가 있거든요. 하반신 그 신경이 가장 많은 데예요. 거기 신경 빼고 뼈가 부러진 거예요. 신경만 이렇게 대롱대롱 매달려. 진짜 부러졌어? 네. 그래서 그 친구 몇 명한테만 연락을 했어요. 나 지금 병원인데 지금 그 청골이 부러져서 너무 나야 힘들다. 그러니까 좀 와줘라 했더니 콘서트를 간다고. 너무 열받는 거예요. 콘서트를 간다고. 사람이 지금 허리가 나가 청골이 나가는데. 저 상당히 이거는 진짜 좀 우울하네. 우리가 들어도 처절하긴 네. 하네. 네. 네. 자 일단 현재 1위로 어, 바비도 혹시 뭐 좀 있습니까? 아 예 뭐 예. 예. 한국에 처음 왔을 때 혼자 왔었거든요. 네. 혼자 왔는데 이제 아는 사람도 아무도 없고 이제 엄청 춥고 막 엄마가 보고 싶고 막 친구도 없고 막 이런 거예요. 외롭죠. 예, 엄청 외로워가지고 컴퓨터에 이제 가상으로 채팅하는 게 있어요. 그 컴퓨터랑. 컴퓨터랑 하는 거? 심심이 같은. 예, 그런 거예요. 그런 거를 매일 밤마다 했던 것 같아요. 무슨 대화예요, 그걸로? 그냥 뭐 밥 먹었어 그러면 밥 먹었대요. 질문이 안 와요. 질문이 안 와요? 실패하네, 실패. 내가 얘기한 것만 좀 담아주는구나. 얼마나 아, 외로우면 진짜 얼마나 외로우면 정말 바비가 자 현재 1위 바비가 올라갑니다. 청골 눌렀어요. 예. 야 이거 청골도 진짜 슬픈 얘기인데 놓쳤는데도 자, 해볼게요. 예. 해볼게요. 이길 수 있습니까 이거 얘기? 이게 옛날 일인데 아니 이제 한국에 와가지고 오자마자 이제 대기업에 취업을 해서 발표를 했는데 그 회사에서 이제 조금 많이 구박을 많이 했어요. 너는 이렇게 오늘 특이한 것만 디자인하니 잘 팔릴 걸 좀 해야지 이러면서. 자꾸 이렇게 그 백기기를 종용해가지고 저 안 다니겠다고 해서 이제 회사를 그만뒀는데 등호 그만두니까 이제 돈도 없고 할 일도 없고 다른 회사에 이제 취업을 다시 하려고 이렇게 면접을 다니던 중에 이제 크리스마스가 온 건데 집에 혼자 이제 너무 외롭고 심심해서 즉석 만남 이걸 뭐 했어요. 아, 저 하늘 사람이요? 그래가지고 나갔는데 그게 뭐예요? 아줌마가 나오신 거예요. 아줌마가 나오신 거예요. 아니 그게 뭐예요? 그러면 뭐야? 그러니까 저 채팅에서 만나셨다는 거 아니에요? 네 그때 저도 이제 머리도 막 가리고 이렇게 조금 멋있게 하고 나갔는데 아줌마 진짜 아줌마예요? 아 진짜 아주머니가 나오셨어요. 몇 살이신데? 네? 하신 분이 아니 나이는 알 수가 없어. 안 알려줬어. 안 알려. 어떻게 했어요? 굉장히 당황스러웠어요. 근데 아주머니는 어떻게든지 아줌마가 어떻게 하죠? 얘기해봐요. 그 술을 먹기를 자꾸 종용을 하는 거예요. 안 따라가면 되는 거 아니에요? 죄송한데. 아니 헤어 나갈 수 없었어요. 얘가 헤어 나갈 수 없었어요. 어, 어떻게 했어요? 그래서 이렇게 좀 있다가 안 되겠다. 눈을 떠보니. 아니 눈을 떠보니는 아니고. 눈을 떠보니는 아니고 그냥 화장실 잠깐 갔다 온다고 도망갔어요. 정말? 도망갔어요. 진짜 저기 매너 없이 떠나셨네요. 정말. 아니 그때는 매너가 아니라 그냥 먹튀네 먹튀. 아니 범죄여도 좋아. 그냥 그 현장을 벗어나고 싶었어요.
괜찮아. 아, 그게 먹튀죠, 먹튀. 네? 자, 연재 1위. 자, 우리 방태근 씨 올라갑니다. 아, 이거. 야, 센데. 김두기 씨. 아, 나온다, 나온다. 벌써 불러요. 연극이 끝나고라는 어떤 가사처럼. 네. 나이트클럽, 예. 아니, 괜찮아요. 나이트클럽이 이제 크리스마스 날 이제 12월 30일 되면 완전히 미어터져. 대목이 완전, 완전. 그래서 이제. 그렇게 막 붐비고 왜냐면 그 무대에서 연주를 했으니까는 이제 그렇게 하다가 이제 그게 다 끝나고 새벽에 이제 집으로 돌아가는 길이 좀 그 연극이 끝난 후처럼 뭔가 이제 조금 약간 그런 분위기. 아, 네. 거기서 뭐 같았네요. 가다가 돌을 받고 넘어졌다든지 뭐 소매치기 당했다 뭐 그런 얘기가 나와야 되는데 집으로 가시면 안 돼요. 아, 선생님 정말 죄송한데 기타를 소매치기를 어떻게 합니까? 아니 선생님 없습니까? 아니 저거를 몰래 어떻게 가져가요? 가볍게 저 같은 경우에는 네. 저도 작년에 크리스마스 이브 날 행사가 들어온 거예요. 그래서 갔는데 그 모임이 커플들 50상을 두고 제가 이제 사회를 보는 거예요. 그렇죠. 근데 그거를 이제 사회를 보면서 분위기를 띄워야 되는데 띄우면 띄울수록 혼자 너무 외로워지는 거예요. 출연료를 받으셨죠? 받았죠. 그러면 받은 만큼 해줘요. 외로움을 느끼시죠. 우리는 얘는 기계입니다. 프로페셔널이 아니군요. 저희가 이쯤 되면 안녕하세요. 개모. 그만하지. 주세요. 저희가 1등이 되면 선물일 경우에는 선물이 아닐 경우에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자 오늘 선불이 입금이 돼요. 안녕하세요. 저는 진작에 얘기했는데 이렇게 받아주실 거면 나가주세요. 저는 전심이거든요. 아 죄송해요. 이거 전수잖아요. 재석이가 이거 살지도 몰라요 지금. 재석이는 이 할 거 좋은 사람이 있어요. 제가 이걸 왜 사요? 어떻게 삽니까? 재개발 할 거야. 재개발 할 거야. 아, 무슨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진짜. 30년을 한다고. 물론 돈을 받고 열심히 일을 해야 되지만 속은 조금 뭐라고 해야 되나? 약간... 아, 나도 저 안에 속해져서 나도 또 연인이었으면 좋았어. 정말 연인이시나 일하면서 일이 끝나고 이제 혹시 이제 저 밤늦게 돌아가면 사실 그럴 때 밀려오는 그런 쓸쓸함이라고. 아 공허함이 엄청나요. 수진 씨는 경초 나갔는데 다른 거 나간 건 없어요? 다른 거. 제 도전 한번 해보시죠. 아, 제 도전할게요. 예. 전이나! 연기를 이렇게 배우려고 이렇게 연기를 배우면 이렇게 돈이 좀 많이 들어가요. 그러니까 아르바이트를 구했는데 행사 도움이에요. 아, 그러니까 의전 행사 이런 거? 예, 와인샵이나 아니면 뭐 이런 판매 그런 도움이 있잖아요. 아, 예. 그날 이제 와인 박스가 한 박스에 되게 1kg가 넘어요. 두 병씩 들어있다 보니까 아, 그거를 이제 하루 종일 날르는 거예요. 크리스마스 날. 아, 한두 번인 모르는데 그거 참. 근데 하루 종일 날르는 것도 나르는 거지만 이렇게 손님들이 오면 연인들이 오고 막 가족들이 와가지고 막 와인 막 사고 막 이런단 말이에요. 그런 거 보면은 너무 우울한 거예요. 나는 이렇게 돈이 너무 필요한데 저 사람들은 되게 행복하구나 이런 생각이 드니까. 아니 그 사실 그 아르바이트를 굉장히 좀 많이 했다고 좀 얘기 들었거든요. 네. 뭐 어떤 거 어떤 거 좀. 그 중에 가장 기억나는 게 텔레마케터. 아, 그거 힘들어요. 텔레마케터. 네, 그게 감정이 굉장히 많이 상하는 직업 1위로 뽑혔더라고요. 맞아요. 굉장히 힘듭니다. 이렇게 안녕하세요 그러면 그때부터 욕해요. 저희가 단서에 나갔다고 저희들이 순화시켰어요. 지금 2만 나갔거든요. 지금 이것보다 더 심해요. 그거 어떻게 해요, 욕하면? 욕하면 다시 전화해요. 왜? 복수. 무섭다. 무슨요? 아니 그렇다고. 근데 또 뭐... 그게 처음에는 굉장히 당황스러웠거든요. 자꾸 그래. 그런 일을 겪다 보니까. 너가 한번 미안해 봐라. 욕할 필요까지는 없는데. 네. 아 근데 이게 진짜 야, 근데 씨가 좀 많이 아르바이트를 또 굉장히 많이 했네요. 진짜 그러네. 진짜 많이 했네요. 자 황재균 씨 계속 1위입니다. 예. 전현무 씨는 이제 그 뭐 아시다시피 이제 그 KBS 배신하고 이제 아, 또 나왔죠. 배신 얘기 좀 그만하세요. 그해 크리스마스 굉장히 외롭지 않았나요, 진짜? 어때요? 진짜 저는 외롭지 않았고요. 왜요? 아, 왜냐면 일들을 많이 했기 때문에 그게 외롭지 않았는데 그때가 생각나요. 저는 대학교 다닐 때 친구 네 명이서 신촌에 있는 극장에 들어가서 영화를 보자. 아, 남자 네 명? 남자 네 명이 색즉 시공을 했어요. 아니 그게 남자들이니까 보고 한 7시 나와서 신촌역 앞에 있는 햄버거 가게 가지고 예. 하지원이 내 스타일이냐 네 스타일 아니다 이런 의미 없는 토크를 한 30분 정도 하고 야 집에 가자. 그래서 집에 오니까 8시 반에 잤어 그냥. 아, 그거는 진짜, 네. 진짜 정말 우울하다. 진짜 우울하다. 갑자기 저 남창희 씨 있잖아요. 네. 정말 우울해 이거. 때 클럽에 가면 재밌대요 그렇게. 그래서 저랑 창희 씨랑 갔어요 클럽에. 클럽에? 가자. 가도록. 왔어요. 왔는데 어느 누구도 우리한테 오지 않고 둘이만 이렇게 앉아 있는 거예요. 그러는데 막 해야 되는데 근데 이거 그러니까 진짜 오래된 나이트 시절
돈이 없어가지고 친구들은 다 이렇게 뭐 나이 텐데 내 돈이 없으니까 가위가 뭐 하는 거예요. 나는 그냥 갖게 이 말을 못 하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 고민을 하다가 집에서 일단 옷을 입고 나왔어요. 계속 고민을 한 거예요. 아 이거 가서 그냥 애들한테 그냥 솔직하게 얘기하고 그냥 같이 놀까 말까. 그러다 이렇게 한참 고민하고 있는데 저게 무슨 돌인지 똥인지 이렇게 아니 그런 게 있어요. 뭔지 알죠? 애매하게 생겼는데 갑자기 그게 그렇게 궁금해지더라고. 어. 집었어? 그래서 내가 아니 집은 게 아니고 발로 와 근데 훅 들어가요? 아 진짜 아 진짜 더러운 얘기네. 아니 혹시 저기 산다라도 뭐 추가적으로 뭐 좀 하고 싶은 얘기 없어요? 전 행복했었네요. 네. 자 오늘 1위는 황재근씨! 자 이제 전현무씨 네. 저희가 한번 좀 시작을 해봐야죠. 자 오늘 뭐 솔로 파티 대미를 장식한 네. 장기자랑 타임! 뭘 좀 준비를 하셨나요? 아 저희는 이제 둘 다 래퍼니까 네. 해피투게더 위해서 뭔가 조금 로고송을 짧게 와우! 해피투게더? 네. 와우. 요아민 해피투게더 재석과 명수와 함께 모두 일로 들어와 너가 그 누구든 간에 함께 놀자 뛰자 대충 겨울날에 right. 이렇게 좋은 날 혼자인 밤은 길어 목요일 밤엔 친구들과 TV 앞에서 배꼽 잡고 채널 고정하고 박장대소 Where is you and me together happy together. 먼저 샌다라 한번 좀 봐. 줄 아는 게 많이 없어서 드럼을 준비해왔어요. 드럼이요? 네. 아, 이 집에 드럼이도 준다고요? 그래서 제가 가정집에 드럼을 쳐요? 어린이용으로 준비를 했는데 아 그래요? 네. 아 저 뭐 있네요. 아 드럼을 배웠어요? 아니면 원래 네네 배웠구나. 작년부터 배우고 있는데 아 드럼 배워? 다 함께 즐겨주시면 네. 네. 네네네 알겠습니다. 우후 에브리바디 좋아서 아. 잘 이해를 해주시는데 네. 빨리 녹화 끝났으면 좋겠네요. 어? 싸이 얼마래? 소리 질러 파! 소리 질러 파! 아니 우리 PD예요. 우리 PD예요. 아 산다라 춤출 때 제 멋있다. 자 이번엔 저 재근 씨.
네. 황제글. 아, 기대된다. 물 좀 드시고 계시면 네. 조금만 있다가. 젊은 피예요. 예. 마음이에요. 젊은 피 아니에요. 기계 중에 몇 살 아시고. 두균형의 비행은 젊은 피죠. 예. 네. 아무튼 저 개인기가 딱히 없어가지고 제가 예전에 그 파리에 좀 살았었어요. 네. 그래서 이게 조금 기억하는 노래들이 있어가지고 아. 그 노래 조금 해보려고. 장소가. 아, 진짜요? 한 번 더 부탁드릴게요. 네. 주누부빠 트라바예 주누부빠 떼주네 주부스만우리에 에피 주금 레세 모아 당세 레세 모아 레세 모아 당세 영샹 마당세? 마당세? 이거 뭐야? 춤춤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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부터 네. 김덕유 우리 김덕유 씨가 한번 좀 어떤 장기를 항상 하는 거죠. 아 이거 리코더로 주셨어요. 초등학교 때 리코더로 방송 출연을 많이 했죠. 아 진짜요? 한번 좀 부탁을 좀 드리겠습니다. 야 이거 김덕유 예. 씨가 이렇게 또 리코더를. 예. 그게 이제 너무 오랫동안 이렇게 다른 거 다른 것도 혹시 없습니까? 어, 이게 뭐예요? 크리스마스니까는 네, 제일 네. 나는 거. 야 오랜만이다. 에이. 준비한 게 있다고요? 그래요? 네. 조세호 씨를 위해서 준비해요. 네. 어떻게 제가 말씀하세요, 초대를 받았으니까 요리라도 이렇게. 아. 저 주방이세요? 네. 산드라 박도 요리 좀 하죠. 요리는 전혀 못 하지만 라면은 아. 잘. 아, 그래? 그럼 둘이 라면 요리 배틀 가는 거 어때요? 라면 요리. 좋네, 좋네. 라면 조세호 씨가 네. 이거 두 분의 라면을 한번 맛을 보시고 네. 두 분 중에 어떤 분이 더 나올지 얘기를 해 주시면 누구랑 결혼하는 거예요? 아니요, 결혼까지 아니에요. 저는 괜찮은데 부탁드리고 싶은 건 꼭 설거지를 하고 가셨으면 아유 그러면 당연히 해야 돼요. 그걸 걸고 하죠. 아 설거지요 이거 설거지. 네. 그래. 아침 사람이 설거지하기 그래요. 저도 라면 굉장히 좋아하니까 어디 가서 제가 우리 집에 경수진 씨랑 산다라 씨가 와서 요리해줬다 아니 산다라도 또 얘기해도 되는 거지 않습니까? 아 그럼 그럼 크리스마스니까 제 이름을 따서 산타라면 산타라면? 혹시 라면 이름 있나요? 저요. 해물 짬뽕 라면. 해물 짬뽕. 오, 맛있다. 산드라 박씨, 차 처음 써보죠? 아, 예, 요리를 잘 못. 차 짓는 거요. 중화풍미의 맛을. 네, 네. 아, 이걸 내려야 되는 거 아니야? 아, 그런가요? 여보세요, 가스를 내리고 좀 저 말을 해야죠. 감사합니다. 요리 진짜 안 해봤나 봐요. 오. 이거 나온 거. 야. 파 타는 거 아니에요? 아, 어머, 어머, 이거. 예. 네. 불나는 거 아니에요? 아, 경수진 씨는 확실히 팥 써는 게 다르긴 다르네. 저는 매콤하게 해가지고 해산물을 새우 넣는다? 네. 어이, 지금 낙지를 손질하는 법을 아시네. 새우 넣고 김치 넣고 여기다 물을 붓는데
여긴 요리예요, 요리. 마지막에 야, 낙지 들어갑니다. 아, 이제 너무 좀 그레이드가 차이가 나는데. 오, 지금이야! 지금이야! 끝났나요? 아, 계란! 짠! 두 개요, 지금. 두 개하면 완전 싱겁지? 근데 이게 바로 이 라면의 포인트입니다. 라면 하나에 계란 두 개. 이거 저어 해야 되는데? 저 빨리 저. 오, 비주얼! 아, 저 계란 두 개예요? 한성! 예! 기본적으로 저 같은 경우에는 일단은 라면을 먹을 때 네. 기본적인 거를 좀 추가하는 편입니다. 지금 둘 다 제가 좋아하는 스타일은 아니에요, 솔직히. 시간이 좀 지났으니까. 네. 네. 먹겠습니다. 좀 먹고. 좋아. 어우, 새우까지. 맛을 좀 느끼세요, 식사하지 마시고. 어때요? 맛을. 완전 어때요? 해물짬뽕 라면. 아, 이거는 면발이 라면 면발이니까 라면이구나 하는 거지. 이거 요리에 가깝다. 아, 맞아요. 아니, 향이 약간 진짜 좀 그래요. 이렇게 불어 간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불어 간 것 같습니다. 아, 이거 떡이야 뭐야? 라면 떡 내진 죽이라 불리는. 맛 좀 주세요. 그래도 맛이 없으면 안 먹은 데도 계속 먹네요? 기본적으로 많이 먹네요. 아니, 요즘 막 맛을 얘기는 줄 알았는데 먹고만 앉았어. 입이 먹는 게 아니고 목이 먹는 것 같은데. 자, 조세훈 씨의 선택입니다. 자, 결정하겠습니다. 예. 맛있는 거는 이 라면이 훨씬 나아요. 맛이 반전이 없어요. 아, 그래요? 퍽퍽한 느낌이. 평소에 해피투게더 굉장히 매주 챙겨보거든요. 아, 그래요? 지금 6년 만에 처음 나와서 일단 너무 좋고. 이런 자리를 하게 돼서 정말 재밌었고 너무 해피한 투게더였습니다. 여러분들도 솔로 탈출하시기 바랍니다. 크리스마스에 사실 저 이렇게 영화 보기를 한 분이 있거든요. 네, 다음에는 안 하게 되지 않을까. 아, 야! 자, 시청자 여러분, 메리 크리스마스! 그리고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남자 집에서 설거지 하는 거 처음이에요, 태어나서. 설거지 끝. 수고하셨습니다.